최경연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총 9개국. 일본은 왜 한국만 제소를 했을까? 한국만 제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수입 규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입 규제 조치를 이해하려면 방사능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거나 체내에 쌓이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세슘. 그 외에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있지만 흔히 식품에선 세슘을 우선 측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 기준은 1kg당 세슘 100 베크렐 이하. 특히 이 기준은 방사능 노출 위험이 큰 후쿠시마산에 더 엄격하게 적용 중이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일본의 논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능 물질 이런 것까지 다 검사시킵니다. 이러한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당시에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국내 수산물까지 소비가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 가지고는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정부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제기됐습니다. 그 후쿠시마 인근에 미야기현이라고 거기에 멍게 양식장이 있어요. 사실 멍게를 생으로 먹는 건 사실 한국인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이제 한국을 타겟팅한 이렇게 어장 이렇게 양식장도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일본 멍게 산업의 주 수출국이었던 한국.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로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일본 그 농수산업계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은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본의 이익이냐 한국의 안전이냐를 두고 시작된 치열한 공방전. 첫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심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양 사이드에는 한국이 앉고 그다음에 일본이 앉아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 가운데에 패널 3명이 앉아있고 판정단인 거죠. 패널은 국적이 다른 전문가로 구성, 즉 1심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분쟁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사실과 함께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패널의 과정에 참여시킨 거고요. 1심의 경우 방사능 전문가 5인이 참석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자문을 해줍니다.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철저한 사실 검증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게 1심이죠.